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둥글둥글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육이를 물론 뭐 살아있는 것도 고맙지만 아주 예쁘게 키우고 싶죠. 꽃처럼. 꽃송이처럼 예쁘게 이렇게 널브러지지 않고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예쁘게 웃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웃자랐을 때는요, 목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샹그릴라거든요. 요것도 약간 웃자란 듯 싶지만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또 하나의 꽃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요렇게 샹그릴라가 요렇게 자글자글 요렇게 예쁘게 자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게 윗자랐다고 해서 적심을 해주면 또 거기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럴 때 목대를 형성하게끔 요 밑에 아이들을 따줍니다. 따주면서 요 목대를 형성해서 요 따준 아이들은 저 옆에다가 입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 샹그릴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자구 있잖아요. 요거 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좀 물렁물렁한 아이들은 지금 이제 여름이라 물을 안 줘서 좀 물렁물렁해요. 요런 물렁물렁한 아이들은 이제 일단 입꼬지를 시도를 해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 떼줍니다. 네, 떼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입꼬지 위에다 올려놓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 하엽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띄워줍니다.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목대를 형성하고 요 위에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아이들 어차피 하엽이 져서 띄어지어 아이들인데 미리 띄워주는 거죠. 그렇지만 살살살 생장점이 망가지지 않도록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입꼬지를 해봅니다. 입꼬지를 해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수 없고요. 억지로 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살살 해서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띄는 거예요. 네, 요 옆에 아이는 이렇게 띄어서 위에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위에 잎이 모아 모아 예쁘게 잎을 조그맣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자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예쁘게 키우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것도 옆에도 띄워줍니다. 이렇게 살살살 옆으로 살살살 옆으로 하면 이렇게 띄워져요. 그리고 입꼬지를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도 띄워주고요. 옆에도 띄워줘요. 어차피 하엽이 져서 없어질 아이들인데 이제 미리 입꼬지도 할겸 미리 띄워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로 왔었거든요. 약간 자구가 조금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가 세 개가 됐고요. 목대를 형성한 아이들이 세 개가 됐고, 이렇게 자구를 또 자글자글 내주고 있습니다. 목대를 형성하는 방법은 요것도 띄워주는 게 예쁘겠죠? 요것도. 네, 요거 밑에 있는 것도 하나 마저 띄워서 이렇게 위에서 아이들이 꽃 모양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크는 거죠. 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샹그릴라였고요. 요거 섭세 실리스 금이에요. 요거는 위에서 꽃 모양이 살살살 꽃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요 밑에는 자구까지 지금 달았어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저 샹그릴라도 그렇고 자구를 이렇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구를 달라준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여기도 자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여기 이렇게 자구를 달았어요. 근데 요 아이가 제가 계속 햇볕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요 섭세 실리스 금은요, 약간 치마를 입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고 왔던 것도 그렇게 치마를 입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럴 때는 이제 목대가 요 밑에도 목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럴 때도 잎을 따줍니다. 요런 거는 이제 잎을 따줄 때좀 조심해 줘야 합니다. 밑에 요것도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따주면 바로 따지네요. 요것도 이렇게 따주고요. 따주고 요거를 또 잎꽂이를 해줍니다. 여기다 바로 잎꽂이를 해줘요. 섭세실리스 금도 이게 잎꽂이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주고요. 따줍니다. 따줘요. 오늘도 바람이 불면서 아직 태풍 기운이 있네요. 아직도 장마 기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구를 형성하는 잎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주면 안 되고요. 그냥 놔둡니다. 밑에를 조금 더 따줘요. 요렇게 이제 섭세실리스 금은 따줬어요. 위로 뻗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밑으로 좀 처지는 아이들은 다 따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켜가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안 따줬어요. 왜냐면 요게 지금 자구를 달고 있거든요. 요거를 따주면 좋겠지만 자구가 다 형성된 다음에 요거는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섭세실리스 금도 이렇게 예쁘게 위에서 꽃 모양을 형성하면서 키우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밑에 하엽을 정리를 해준 다음 잎꽂이를 해줍니다. 이것도 지금 잎꽂이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거 신데렐라거든요. 신데렐라도 밑에 자구를 달면서 이렇게 밑에 잎을 좀 제가 수시로 따줬어요. 따주면서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예쁘게 커가고 있네요. 이렇게 웃자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위에서 아이들이 또 예쁘게 모양을 형성해줘요. 이것도 애플 미인도 약간 웃자랐을 때는 요 밑에를 다 따주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 농장에서부터 가져올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농장에서도 요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연화도 제가 지난번에 잎꽂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 때부터 잎들이 조금 달강달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따주고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잎꽂이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잎꽂이를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줄 게 별로 없어요. 따줄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요런 거큰거 요런 거 따주면 요거는 잎꽂이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잎이 형성이 예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따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럼 밑에 잎을 따서 잎꽂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세 개를 땄거든요. 그럼 또세 개의 다육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잎꽂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조그맣게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앙팡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앙팡금도 지금 제가 좀몇개 띄워주기는 했거든요. 요거는 아직은 수영이 아직 예뻐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요거는 염자예요. 염자인데 제가 요것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되게 조그맣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 목대를 형성을 하길래 밑에 잎을 가끔 따줬어요. 밑에 잎을 지금도 좀몇개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잎을 따서 요것도 이제 잎꽂이를 만들어서 또더 많은 다육이를 만드는 거죠. 요것도 한번 따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잎들을 이렇게 따줘가면서 목대를 형성해 가면서 위에서 아이들이 또 예쁜 수영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만드는 거죠. 목대는 이렇게 형성을 해줘야 돼요. 목대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가꾸어줘야 됩니다. 조그만 아이도 이렇게 따줘서 목대를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리고 베이비 핑거도, 밑에 아이들이 지금 하엽이 많이 지고 있거든요. 요것들을 좀, 하엽 지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좀 따줘서 목대를 형성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조금 따주기는 했는데요.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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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줘서, 요런 이제 노란 잎들은 또, 네, 잎꽂이를 만드는 겁니다. 던져놔서, 여기도 좀 따줍니다.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예쁜 색감만 남겨두는 거예요. 밑에 노란 잎은 따주고,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예쁘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아, 여기 오팔리나도 마찬가지로요. 오팔리나 요거 가져왔거든요. 뒤에서. 요것도 예쁘게 꽃잎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목대가 형성하기까지는 밑에 하엽을 다 떼준 거거든요. 요것도 지금 약간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 벌어질 때는 요걸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요거를 이렇게 오팔리나 떼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살짝 살짝 옆으로 하면 다 떼어지거든요. 이것도 떼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잎꽂이로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가 요것도 떼어줍니다. 네, 이렇게 떼어주면서 꽃 모양을 형성을 하지요. 밑으로 옆으로 펴지지 않고 이것도 떼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요 안에서는 자라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떼어줘요. 이렇게 예쁘게 떼어주면 이렇게 예쁘게 모아 모아 예쁘게 자라겠죠. 밑에 위에 아이로 영양이 많이 가면서, 네,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서 수영을 예쁘게, 그리고 잎꽂이까지, 네, 일석삼조의 목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 뒤에 잎꽂이 아이들은 이제 예쁘게 다듬어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의 목대를 키우면서 아이도 수영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또 이렇게 잎꽂이까지 해서 아이들을 더욱더 많이 이쁜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고요. 숫자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밑에 잎을 좀 띄어서 잎꽂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으니 물은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햇볕이 가끔 이렇게 나거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햇볕이 계속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날 때는 햇볕을 좀 보여주시고요. 비가 올 때는 좀 선풍기를 많이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마철을 잘 견뎌서 더 예쁜 아이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